25쪽으로 갑니다. 두 번째 이제 가산금으로 가볼게요. 아까 이제 전 시간은 가산세를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가산금을 보자. 가산금인데 그럼 얘는 언제 붙냐면 이때 붙죠. 이제 고지서에 의해서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지 않았을 때 이때 붙는 게 가산금에서 고지서를 받고 나서 안 냈을 때 붙는 게 이게 가산금인데 그럼 대체 이제 가산금은 어떤 성격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가산금은 이자에서 얘는 연체 일명 연체 이자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럼 대체 얼마나 붙냐? 붙는 건 이만큼부터요. 가산금의 속된 말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그냥 가산금.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안 냈을 때 붙는 가산금이 붙죠. 이게 3%가 붙고 얘가 계속 안 내면 또 붙어요. 또 붙는 가산금이 바로 중가산금이라고 해서 1.2%씩 최고 60개월 동안 이렇게 붙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건 뭐냐면 가산금은 처음 체납, 제일 처음에 체납했을 때 붙는 게 이게 가산금이고 중가산금은 처음 체납하고 두 번, 2회 이후, 2회 이상 체납했을 때 붙고 또 매달부터 매달, 매월, 안 되면 매월 계속해서 붙는다 이거죠. 또 주의할 건또 뭐냐면 가산금은 이제 체납한 금액이 크건 작건 관계없지만 이 중가산금은 고지받은 금액이 커야 붙어요. 커야지. 그래서 적어도 고지받은 게 지방세였다면 그 지방세가 최소한 30만 원 이상일 때, 30만 원 이상일 때 붙게 되고 체납한 게 국세였다면 최소한 100만 원입니다. 이상일 때 붙어요. 그래서 가산금은 고지된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붙지만 중가산금은 반드시 30만 원, 100만 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25쪽 가면 1번. 자, 가산금인데 맨 밑에. 자, 조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국세징수법 또 지방세 기본법 혹은 지방세 관계법에 의해서 고지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과 이게 가산금이고 또 납부 기한 지난 후 일정 기한 최고 맥시멈 60개월까지인데 계속 붙는 게 이게 뭐 이게 중가산금이라고 합니다. 자, 넘겨보죠. 두 번째 이제 이번에 기업번 가산금인데 근데 대체 얼마나 붙냐? 자, 기업번 땡땡 가산금은 조세를 납세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그 납부 기한이 지나간 날부터 체납된 조세의 100분의 3, 즉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해요.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죠. 왜? 세금 걷는 주체가 누굽니까? 국가나 지방이니까 얘네한테는 별도의 가산금을 매길 일은 없다는 거죠. 또 니은번 중가산금인데 얘가 계속 안 내고 버틴다. 버티면 가산금이 또 붙어요. 그또 붙는 게 무슨 가산금? 중가산금인데 2번. 자, 체납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납부 기한 지난 날부터 매 1개월 지나갈 때마다입니다. 때마다 체납된 조세의 1000분의 12, 즉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위 기록에 따른 가산금에 더해서 징수합니다. 이게 중과상금이고 이때 자 중과상금을 가산해서 징수한 기간 몇 개월?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고 또 비번 납세 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국세는 100만 원 미만입니다.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은 중과상금이 없어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적어도 3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일 때만 이 중과상금이 붙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때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 세목이 함께 적혀 있다면 세목별로 판단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 금액의 판단은 고지서에 고지서가 있어요. 있으면 이제 무슨 무슨 세금 해갖고 얼마가 쓰여 있을 거고 무슨 무슨 세금에서 얼마 쓰였는데 그 합계가 쓰여 있죠. 합계가 얼마인데 이 30만 원, 100만 원은 합계로 떼는 게 아니고 각각 매겨요. 그래서 중과상금은 고지서 이 합계가 아니고 뭐 세목별로 세금별로 각각 매겨요. 세목별로 각각 판단해요. 세목별로 각각 판단해서 적용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산금까지 봤는데 어쨌든 이제 가산세는 언제 신고 납부가 안 됐을 때 보는 게 가산세. 둘째, 가산금 언제? 고지받아서 안 냈을 때 보는 게 이게 가산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밑에 핵심 체크 두 개는 뭐 있는데 양쪽은 뭐 시간 한번 보시고요. 자, 넘어가죠. 이제 40페이지 갑니다. 자, 40페이지 가서 이제 교재 29쪽인데 이제 제목이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럼 얘는 또뭐 하는 거냐 이건데 결국은 이제 세금 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죠. 납세자인데 납세자는 결국은 이제 세금 낼 자인데
요거를 이제 저희 법조는 크게 둘로 나누어요. 첫째는 뭐가 있냐면 납세 의무자가 있고 둘째 뭐가 있냐면 징수 의무자.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가 있고 징수 의무자가 있고 둘로 구분합니다. 구분해. 그럼 저희는 역시 이것도 저희 셔먼 관계는 이 납세 의무자만 얘만 저희 셔먼 관계 있고 징수 의무자는 솔직히 이건 저희 셔먼하고 큰 관계가 없어요. 이게 이제 원천 징수하는 건데. 그럼 어쨌든 그러면 이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하고 징수 의무자가 합친 가장 큰 개념이에요. 큰 개념이고 이걸 다시 세분화한 게 납세 의무자, 징수 의무자예요. 그럼 다시 예만 볼게요. 그럼 납세 의무자는 또 다시 뭐가 있냐? 첫째는 본래 납세 의무자, 본래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원래 세금 낼 자. 둘째는 둘째 연대인가 이차인가? 연대네. 둘째가 연대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가 있고 셋째는 제2차입니다. 제2차 납세 의무자, 2차 납세 의무자가 있고 넷째는 보증인. 이렇게 해서 납세자가 이렇게 크게 4명.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인데 뭐 어떤 얘기냐? 그럼 제일 첫째 본래 납세 의무자는 뭐냐면 본래 세금 낼 자입니다. 본래 낼 자. 본래 그 세금 낼 자. 그래서 취득하면 되거든요. 취득자가 되듯이 해서 항상 그 해당하는 자, 뭐 취득자, 혹은 뭐 양도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그 자가 저희는 본래 납세 의무자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보증인인데, 보증인은 납부를 보증한 자, 쉽게 납부 보증한 자. 납부를 보증한 자입니다. 납부 보증한 자를 보고 뭐라 불러요? 보증인이라고 해요. 그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연대 납세 의무자하고 제 2차 납세 의무자가 이두 개, 두 개. 이두 개는 조심해야 돼요. 이두 개가 어떤 특성이냐면, 둘다 공통점은 세금을 대신 낸다. 대신해서 그 세금을 납부한다. 세금을 대신 납부한다. 이게 연대 납세 의무자, 2차 납세 의무자예요. 다만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데, 자, 그럼 연대 납세 의무자 보죠. 이 연대 납세 의무자는 자, 세금을 대신 냅니다. 이런 거예요. 자, 값씨가 안 냈다. 그럼 얘와 관계는 을일 요 세금을 대신 물어줘요. 물어주는데 다만 전제 조건, 결론이 뭐냐? 요 세금 안 내니 갑이 이 갑의 납세 능력, 납부 능력은 안 따져요. 관계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세금 안 내는 애가 돈이 있어서 안낼건 없어서 안낼건 납부 능력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신 물면 얘는 연대 납세 의무자가 돼요. 그럼 바꿔서 이제 미약 비슷한 건데, 자, 제2차 납세 의무자. 이 제2차 납세 의무자는 얘는 또 뭐냐? 얘는 똑같아요. 자, 보죠. 역시 마찬가지. 갑이 안 냈어요. 그래서 옆에는 을이 그 세금을 대신 물어줍니다. 이건 똑같은데, 다만, 요번에는 이 갑이 세금을 안낸게 돈이 있건 없건이 아니고 납부 능력이 없어서, 납부 능력이 없어서 못 냈을 때만 대신 내요. 그럼 결국 이런 거죠.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 이거죠. 가령 뭐, 아버지가 계시고, 형이 있고, 동생이 있다 합시다, 동생. 자,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사망하면 형제 간에 뭘 받아요? 상속을 받아요. 받아서 형이 상속받은 게 90억, 동생이 받은 게 10억. 이렇게 받았다 이거죠. 받았을 때, 저희 형이, 자, 상속받아놓고 세금 안 냈어요. 안 내면 공동 상속받은 동생이 형의 세금 물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형이 세금을 안낸게 돈이 있어서 안낼 건, 돈이 없어서 안낼 건, 그건 관계가 없다는 거죠. 무조건 안 냈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신 물게 하는 게 이게 무슨 납세 의무? 연대 납세 의무예요. 그럼 2차 납세 의무는 뭐냐? 자, 이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상속은 아니고 법인이에요, 법인. 자, 법인이 있고 주주가 있다, 주주가. 자, 근데 법인이 요번에 세금을 못 냈어요. 자, 개인이 못낸 것도 이해되지만 법인이 못낸 거는 더더욱 이해되는 게 뭐냐면 법인이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돈이 없으면 절대 세금을 내질 못하죠.
그래서 얘는 뭐 결국 납부 능력이 없었을 때에 한정돼요. 그럼 누가 그 주주가 그 세금을 대신 물어줘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안낸 애가 세금을 내지 못한 애가 돈이 있건 없건 안 따지면 무슨 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고 없어서 못낸게 뭡니까? 그게 2차 납세 의무자라고 불러요. 자, 교재 볼게요. 20부 쪽 갑니다. 맨의 개념. 자, 납세 잘한 납세의무자입니다. 납세의무자. 가려고 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가름해서 납벌 의무가 생긴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이 포함됩니다. 와 세법에 따라서 조세를 징수, 즉 원천징수나 특별징수에서 납부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합니다. 즉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밑에 2번 형태 첫째, 자 본래 납세의무자입니다. 땡땡 세법에 의하여 국세 혹은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해서 각 세법에서 정한다 해서 박스 보니까 나와 있죠. 취득자, 뭐 등기 권리자, 재산 소유자, 소득 얻은 자 이렇게 본래 해당하는 자를 보고 뭐랍니까? 본래 납세 의무자라고 불러요. 자, 두 번째 2번 갑니다. 자, 제목이 뭐예요? 연대 납세 의무자입니다. 보세요, 땡땡. 자, 본래 납세 의무자가 납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 의무와 관계 있는 자로 하여금 상호 연대해서 납세 물린다. 즉 아까 예를 따지면 이 형이 못 냈을 때 동생이 대신 다 물어주는 거죠. 그래서 첫째, 자 공유 재산에 대한 연대 납세 의무도 있고 둘째, 양도 소득세 부당 행위에 대해서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연대 납세 의무가 있고 세 번째, 공동 상속받은 자 간의 연대 납세 의무가 있고 넷째, 과점 주주에게도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각각에 대해서 각각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고 해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자, 제2차 납세 의무자인데 보죠. 자,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거나 납부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본래 납세자의 가름에서 즉 대신해서요. 대신해서 납세 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세금 내지 않는 애가 못한 애가 납부 능력이 없어서 대신 물 때에 한정된 게 이게 2차 납세의무자고 딱그네 가지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도표가 있는데 그럼 결론을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현행법상 2차 납세의무는 네 가지밖에 없거든요. 이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연대 납세의무자라고 보면 더 쉬워요. 그래서 이네 가지면 뭐가 되고 2차 납세의무자고 나머지는 다 무슨 납세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가 된대요. 그럼 첫째 바이 박스에 제일 밑에 자 본래 누가 세금 내야 돼요? 해산법인이 원래 내야 됩니다. 근데 얘가 못 내면 옆에 누가 청산인 혹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가 대신 내요. 자 이게 있고 자 둘째 봅니다. 넘겨서 2번 두 번째 칸자 법인이 내야 돼요. 법인. 근데 법인이 못 내면 누가 대신 내? 옆에 무한책임사 어느 건 두고 일정한 과점 주주가 대신 냅니다. 그래서 그 무한책임사원이 뭐냐면 이제 회사가 망해서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는 애가 무한책임사원이고 과점주주는 뭐냐? 과점주주는 주식을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의 보유수가 50%가 초과된 자입니다. 그래서 주식 지분이 50%가 초과가 되면서 그 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자를 보고 제가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측 페이지 가면 있어요. 그 먼저 볼게요. 131, 아니 31쪽 맨 위에 가면 B번. 자, 주주 혹은 유한 책임사원 한 명과 그와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 소유 주식의 합계액 혹은 출자액의 합계 얼마?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 즉 법인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입니다. 이를 뭐라 불러요? 과점 주주라고 명칭을 합니다. 자, 다시 왼쪽에. 자, 이번엔 거꾸로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못 냈대요. 그럼 누가 대신 내요? 법인이 대신 내요. 마지막에 사업 양도자가 못 내요. 그럼 누가 대신 내요? 사업 양수자가 대신 냅니다. 다만, 그 마지막에 있는 건 사업 양도자가 못 내면 사업 양수자가 된다고 돼 있죠. 대신 그 옆에 밑줄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내요. 즉, 내가 양수했는데 상대방이 안 냈다? 그럼 내가 대신 물어낸 대신 내가 인수한 재산가액, 인수 재산가액 한도. 인수한 재산가액 한도만큼, 인수한 재산가액의 한도만큼 대신 물게 돼요. 인수한 재산가액의 한도만큼 내고, 또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그 사업과 관련된 조세에 한정돼요. 사업과 관련된 조세에
하나요. 조세에 한해서 대신내요. 그래서 사업과 관련된 조세에 한정해서 대신내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예요. 소득세하고 그다음 부가가치세. 이두 세금에 한해서만 2차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뭐 그런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 내용은 뭐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보면 되네요. 자, 넘어갑시다 이제. 넘어가서 33쪽으로 갈게요. 자, 이제 33쪽에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인데 이제 요 내용도 좀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이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등등은 이제 시험에 상당히 자주 언급이 되는데 얘도 좀 신경을 바짝 써서 좀 보셔야 돼요. 자, 제목이 납세 의무입니다. 의무의 성립. 그다음에 확정 소멸 세 가지. 그래서 납세 의무가 성립됐다, 뭐 확정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 그럼 대체 납세 의무가 뭐냐? 이 납세 의무는요, 세금 내야 할 법적 의무, 세금에 관련된 의무예요. 요게 첫째. 자, 성립했다. 이 성립했다는 얘기도 뭐냐면 이 세금이 발생하는 시점, 뭐 세금이 언제 발생하느냐, 발생하는 시점을 묻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얘는 추상적이다 이렇게 보죠. 추상적이다. 왜 추상적이다 하냐면 세금을 낼지 안 낼지 몰라요. 그건 모르고 단지 그냥 세금만 발생할 뿐입니다. 발생하는 시점이 이게 성립이고, 확정이 뭐냐? 확정은 발생된 세금이 구체화되는 겁니다. 발생된 세금이 구체화되는 게 이게 확정이다. 확정. 세 번째, 소멸. 이거는 발생된 세금이 없어진다요. 발생된 세금이 뭐한다? 없어진다. 이걸 보고 제가 소멸된다. 이렇게 세 가지. 해서 성립이 있고, 확정이 있고, 소멸이고, 세 가지. 그래서 발생한다, 구체화된다, 그 다음에 없어진다. 근데 저희가 이미, 이 확정은 이미 배웠어요, 아까. 언제 배웠어? 배운 적이 없는데. 언제 배웠냐면, 아까, 조금 아까. 자, 세금 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뭐가 있고? 신고, 납부하는 게 있고, 둘째는 뭘 받는 게 있어요? 고지서 받는 게 있다. 두 가지. 그래서 신고 납부가 있고 고지서가 있는데, 자, 그럼 신고 납부는 누가 해요? 내가 합니다. 내가 신고 납부하려면 내가 직접 뭐 하고 계산하고 계산된 금액을 직접 납부하죠. 누가? 내가. 그럼 거꾸로, 자, 고지서 받았어요. 그럼 고지서에 보면 금액 찍혀와요. 얼마다 찍혀옵니다. 그럼 얘는 누가 찍었어? 정부가 금액을 정해서 고지서를 보내고 그거 받아갖고 내면 돼요. 그럼 정해지는 방법 두 가지예요. 신고 납부는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뭐할 때? 신고했을 때, 신고할 때그 모든 금액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고, 고지서는 정부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정부가, 국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확정되는 방법은 신고 납부 세금은 다 언제 확정되고, 신고할 때 확정이 되고, 고지받는 건다 언제?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이렇게 둘로 구분해서 신고 납부 세금 언제? 신고했을 때. 고지받는 건 언제? 정부가 결정할 때. 그럼 예를 들면 이거죠. 신고할 때는 거 취득세. 또 등록, 면허세. 또뭐 있죠? 양도소득세 같은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신고 납부 세금이니까 다 언제? 신고했을 때그 세금이 확정돼요. 하지만 자, 정부가 결정하는 것도 있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까 재산세. 또 뭐도 있고? 종합부동산세. 그럼 이 세금들은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니까 언제 정부가 결정했을 때그 세금이 확정된다고 할수 있어요. 다만 이 종합부동산세는 다시 납세자가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선택해서 신고하면 언제? 이때 신고했을 때 확정된다고 할수 있어요. 언제 신고했을 때 확정된다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재판 요건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성립부터 봐볼게요, 한번. 자, 밑에 갑니다. 1번. 납세의 성립인데, 33쪽에. 보셔요. 자, 납세의 성립은요, 각 세법이 정하는 요건, 과세 요건이 충족할 때 성립한다. 따라서 특정의 시기에 특정 사실 또는 특정 상태가 존재하고 과세 대상 이 납세 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과세 표준의 산정 및 세율에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를 성립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먼저 첫째. 자, 국세입니다. 1번. 자, 소득세와 법인세인데요. 그 소득세 옆에 하나 더 적을게요. 양도 소득세 포함.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소득세가 됐건 양도 소득세가 됐건 같아요. 같은데 읽어지고 그럼 결국 언제냐? 소득세는 언제 성립한대 보니까 과세기간이 끝날 때. 그럼 소득세 과세기간은요 매년 1월 1일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요 1년 요 1년을 보고 저희가 과세기간이라고 불러요. 이게 과세기간. 이고 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날 이때가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해. 이때가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해서 과세 기간이 끝난 날 성립한다. 주의할 건 절대 소득이 발생할 때가 아닙니다. 항상 언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 자, 두 번째 버전 2번. 자, 부가가치세인데 얘도 보니까 언제 성립한대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근데 주의할 건 부가가치세도 과세 기간이 끝날 때 성립하는데, 다만 조심할 건 얘는 과세 기간이 두 번이에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 있고 7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두 번이에요. 이때 한번 성립하고 이때 한번 성립 두 번. 그래서 성립이 두 번. 이때 한번 성립. 이때 한번 성립해서 명칭은 똑같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라고 돼 있지만 그 끝나는 시점은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똑같지 않다. 자, 세 번째. 자, 상속세는 언제? 사망할 때. 저희 상속이 됐다는 얘기는 사망한 때, 사망했을 때 성립하고. 네 번째, 증여세는 언제? 증여에 의해서 재산 취득했다. 쉽게 증여 받았을 때 성립해요. 증여 받았을 때 성립합니다. 5번. 자, 종합부동산세인데 얘는 언제예요? 매년 6월 1일, 즉 과세 기준일 때 성립하는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세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세이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보유하면 돼요. 이제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 보유하면 이때 성립해요. 그래서 6월 1일에 성립한다고 돼 있고. 6번 인지세인데 얘는 이제 문서 작성할 때 성립하고요. 7번째, 자, 농어촌특별세 이건 부가세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부동산 세금은 항상 두 가지, 본세가 있고 부가세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물어요. 아니 어떤 놈은 본세만 있고 어떤 놈은 본세도 있고 이제 부가세라는 게 있는데 이 부가가치세가 아니고 부가세는 본세에 더 붙는 세금인데 본세만 있는 놈은 있고 왜 부가세 있는 놈이 있냐 이건데 예를 들면 이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건 본세밖에 없어요. 부가세가 안 붙어요. 근데 저희가 배우는 취득세라든가 뭐 양도세 이런 것들 전부 다이 부가세가 다 붙거든요. 이게 왜 붙냐면 글쎄 좀 이제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국가는 절대 손해 보는 짓을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상속을 받아요. 평생 동안 몇번 받아요? 상속을 받으면 상속 몇번 받아요? 한번 받아요? 못 받아요? 엄마 아버지 안 계세요? 아, 엄마 아버지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아, 오케이. 예. 그럼 증여는 몇번 받아요? 평생? 얘도 없어요, 거의. 그죠?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 같은 거는 물론 발생되면 세금은 엄청 큰데 대부분 뭐 받을 여지도 없고 받아봐야 뭐 이것저것 띄고 나면 내 세금 낼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굳이 부가세를 들 필요가 없어요. 워낙 금액이 적으니까. 근데 취득세. 취득세는 뭐 자동차를 사고 뭘 사고 하면 내거든요. 그럼 취득한다는 건 상당히 자주자주 사건이 발생을 해요. 물론 금액이 상속세보다 좀 작을 수 있겠지만 발생하는 횟수는 많다는 거죠. 참고로 제가 지금까지 이건 자랑 아닌데 자동차를 바꾼 게한 15번 되거든요. 그럼 차를 바꿀 때마다 취득세를 냈을 거냐? 꼬박꼬박. 그럼 꼬박꼬박 낼때 자주자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국가는 거기다가 엔드 조금 더, 조금 더.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동산 세금은 발생되는 횟수가 많으니까 항상 뭘 붙인다? 부가세를 붙인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자, 자세한 거 나중에 볼게요. 취득세를 내요. 내면 얘만 내는 게 아니고, 얘를 내면 이거 같이 내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 무조건 같이 내야 돼요. 그럼 얘가 없으면, 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 냅니다. 그래서 지금 농특세가 보니까 언제 성립한다? 본세가 성립할 때 성립한다. 즉, 이게 이 본세가 있어야 있으니까 본세 없으면 절대 성립될 여지는 없다는 거죠. 자, 8번 같은 거는 뭐 읽어보면 되고, 9번 갑니다. 가산세인데, 특히 요것도 조심해야 돼요. 가산세가 언제 성립합니까? 했을 때,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언제? 보니까 가산할 국세. 같은 말로 바꾸면, 신고 납부할 국세가 성립할 때 함께 성립해요. 언제? 그걸 굳이 해석한다면, 가산할 국세가 뭐예요? 신고 납부할 국세가 성립할 때 함께 성립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열 번째 가죠. 수시부가는 언제?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했다.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게 국세고 지방세가 볼게요. 넘겨서 2번. 자, 지방세 성립식인데 그럼 얘도 볼게요. 첫 하나씩. 자, 첫째 뭐가 나옵니까? 취득세인데 걔는 언제 성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과세물권 취득할 때.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물권 취득이 되면 이때 성립해요. 취득했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해요.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자, 두 번째 등록면허세입니다. 자, 기업번이 있고 니은번이 있죠? 걔도 저는 기업번만 생각하면 돼요. 자, 등록면허세 언제? 등록에 대한 자, 등록면허세는 언제예요? 재산권 등그 밖에 권리 등을 뭐할 때? 등기나 등록할 때. 쉽게 얘기하면 이 등록면허세는 언제 성립한다? 등기 등록할 때. 뭐할 때? 등기 등록할 때. 쉽게 얘기하면 이 등록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돼요. 뭐할 때? 등록할 때 성립한다. 등기나 등록할 때 성립이 돼요. 자, 세 번째 재산세입니다. 자, 요건 아까 종합부동산세하고 똑같이 얘도 부동산 보유세예요. 그래서 보유세니까 항상 보유 시점이 언제냐? 매년 6월 1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자, 6월 1일 되면 똑같이 성립해요. 그래서 이날을 보고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종부세 마찬가지. 이 날짜를 보고 뭐라 하냐? 이렇게 불러요. 과세 기준일이라고 합니다. 자, 뭔 날이요? 과세 기준일이고 매년은 이제 6월 1일로 하게 돼 있다 이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지방교육세인데 요 지방교육세 앞에 쓰면 돼요. 얘도 부가세입니다. 아까 농어촌 특별세하고 성격이 유사한데 항상 부가세는 본세가 있어야 있어요. 그래서 얘도 부가세이기 때문에 언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 쉽게 얘기하면 본세예요. 본세에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함께 성립해요. 언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동시에 함께 성립한다고 보셔도 돼요. 5번, 자, 지방소득세입니다. 언제 성립해요? 그 과세표준되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와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함께 성립하기도 하죠. 자, 주민세인데, 얘도 특히 기업번, 니은번 두 개인데, 자, 기업번, 자, 균등분하고 재산분이에요. 땡땡 언제 성립한대요? 과세 기준일. 조심할게. 아까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기준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얘 날짜가 6월 1일로 돼 있었죠. 하지만 이 주민세도 자 보죠. 참고로 주민세도 언제예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날짜가 달라요. 이게 재산분은 이게 무슨 분? 재산세가 아니에요. 재산분 주민세는 이제 7월 1일 날이 과세 기준일이 되고 이게 균등분이다. 이게 균등분이면 이제 이때는 8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봐요. 그래서 이게 재산분인지 균등분인지 명칭은 똑같아요. 재산세가 똑같이 과세 기준일로 되어 있지만 그 날짜는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6월 1일로 볼 거냐, 7월 1일로 볼 거냐, 그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그럼 종업원분은 언제예요? 종업원에게 뭐줄 때, 급여 지급할 때, 월급 줄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고 하지요. 자, 그 다음에 7번 지방소비세인데 요거는 부가가치세 낼때 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성립할 때 함께 성립해요. 언제? 부가가치세가 성립할 때 함께 납세 의무는 성립하게 됩니다. 자, 8번 레저세가 및 언제예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할 때 성립이 된대요.
9번째. 자, 지역 자원 시설 센데. 자, 기억번 발전 용수는 언제예요? 발전할 때. 자, 니은번 지하수 언제? 지하수 채수할 때. 셋째, 지하자원 언제? 지하자원을 채광할 때. 넷째, 컨테이너 언제? 컨테이너를 가지고 부두를 왔다 갔다 할 때. 미음번 원자력 발전 언제? 발전하는 때. 그러니까 이때 각각 성립한대요. 그 다음 우측에 뭐 비읍시오 됐고. 자, 11번째가 우측엔 가산세인데 또 나왔네. 절대 신고 납부 안 했을 때 아니에요. 언제입니까? 가산할 지방세. 또 같은 말로 하면 신고 납부할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가산할 지방세, 신고 납부할 지방세가 성립할 때 동시에 함께 성립하게 돼요. 동시에 함께 성립한다. 자, 11번이에요. 자, 수시부과인데 언제예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할 때 성립해요. 언제?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할 때 성립한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각각의 성립인데, 그 예제 한번 다시 볼게요. 전에 한번 봤었는데, 1번. 자, 납세의 성립식입니다. 옳은 것만 묶인 건 뭐냐? 첫째, 소득세 언제? 소득을 지급할 때. 아까 아니었죠, 언제? 과세기간이 끝날 때. 두 번째, 자, 농어촌특별세입니다. 언제예요? 자, 과세기간이 끝날 때 아니지, 아까. 얘 부가세니까 언제예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입니다.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세 번째, 재산세는, 이건 맞네요, 그죠? 과세 기준일에 성립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지방교육세도 부가세니까 이제 그 과세 표준되는 세, 뭐 쉽게 본세, 그 본세에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함께 성립을 할수 있고요. 자, 미음번 수시부가 한다. 언제 수시부가 세가 발생할 때 성립돼요. 이렇게 해서 각각 성립을 하게 된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성립이었고, 이제 확정 갈게요. 두 번째, 확정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구체화되는 거, 구체화되는 거. 그래서, 신고 납부 세금 언제 확정된다고요? 신고했을 때. 고지받는 건 이제 정부가 결정했을 때 각각 확정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확정되고, 그 다음 순서 이렇게 각각의 단계를 거쳐가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인데, 다만, 참고로,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게 있어요. 성립과 동시에 자동 확정되는 것도 있다.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이게 바로 인지세, 인지세. 그래서 인지세 같은 경우는 성립과 동시에 곧바로 확정됩니다. 자, 보존하심. 자, 납세의무 확정은요.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조세의 납부나 혹은 징수를 위해서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혹은 과세관청에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번. 자, 신고주의. 땡땡 봐요. 언제? 신고할 때 확정돼요. 언제? 신고할 때 확정됩니다. 언제 확정돼요? 신고할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납세의무 성립 후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금 세액을 정부에 뭐 신고할 때 확정된다 해서 신고 납부 세금은 다 언제? 신고할 때그 세금이 확정돼요. 그럼 넘겨볼게요. 두 번째 갑니다. 2번 부가주의인데. 자, 부가주의는 쉽게 고지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과세관청이 뭘 때? 결정할 때 확정돼요. 왜? 신고 납부는 내가 하는 거지만 고지서는 국가가 보내는 거죠. 그래서 과세관청이 결정할 때그 세금이 확정된다고 할수 있고요. 세 번째, 자, 자동 확정돼요. 보니까 성립과 동시에 확정돼요. 본래는 아까도 얘기했죠. 성립이 되고 확정되고 이게 각각의 단계인데 지금은 성립과 동시에 확정이야. 성립과 동시에 곧바로 확정되는 케이스인데요. 보니까 뭐 있어요? 인지세도 있네. 또 원천징수하는 뭐 소득세나 법인세 등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성립과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되게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확정도 봤죠. 그래서 밑에 보면 뭐 예를 들면, 자, 원칙이 뭐 과세관청이 결정해서 확정되는 게 원칙이다. 자, 지방세를 골라봐라. 그럼 지방세를 고르면 지금 지방세 두 개밖에 없어요. 취득세하고 뭐 재산세밖에 없어요. 그중에서 자, 취득세는 언제 신고할 때 확정됩니다. 근데 재산세는 언제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확정되죠. 그럼 답 디귿번 그죠? 3번. 네. 자, 이제 우측에 세 번째 갑시다. 세 번째 납세의무의 소멸로 갑니다. 소멸. 이제 소멸은 없어지는 건데 볼게요. 한번 얘도. 자, 성립은 발생하는 거였고 확정은 정해진 거고요. 소멸.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소멸인데 이제 없어진다. 세금이 없어진다. 없어진다. 언제 없어지냐? 첫째는 납부하면 돼. 납부.
납부. 둘째는 충당. 셋째는 부과의 취소. 넷째는 제척 기간의 만료. 다섯 번째는 소멸, 시효의 완성.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제척 기간 만료, 소멸 시효 완성 다섯 개인데, 이 다섯 가지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닌 이런 것들, 뭐 사망, 또 결손 처분 이런 것들은 소멸 사유에 해당한대요. 사망과 결손 처분 같은 건 절대 소멸 사유에 해당한대요. 그래서 요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제척 기간의 만료, 소멸 시효 완성 얘네만 돼 얘네만. 그 납부가 뭔지 알죠? 납부는 세금 낸 거예요. 세금 내면 더 이상 낼게 있다 없다? 없겠죠. 자, 충당인데, 충당은 뭐 하는 거죠? 충당은 내가 낼 금액, 납부할 세액하고, 돌려받는 게 있어요. 환급 세액하고, 두 개를 상계하는 거예요, 상계. 상계 처리하면 더 이상 낼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어요. 끝나는 거죠, 그죠? 이게 충당이에요. 셋째, 부과의 취소예요. 아까 첫 시간에 부과가 뭐예요? 부과. 부과는 정부가 야너 세금 내라고 한 거죠. 했다가 뭐 합니까? 취소. 네가 아닌 개비어. 그럼 더 이상 낼일 없죠, 그죠? 그래서 전에 지난달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이두 개. 제척 기간하고 소멸시효 두 개입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졸리니까 그죠? 오후 되니까 좀 쉬었다가 여기부터 이어서 같이 할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